이 프로젝트 인비저블 터치에서는 실제 현실과 가상 두 명의 캐릭터가 온라인 세상에서 만나잖아요. 근데 이 둘은 실제 존재하는 것 같지만 그럴 수가 없는, 함께 손을 맞잡고 싶어도 맞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의 사람들이 소통과 단절이 되어졌고 더 이상 물리적인 공간을 만날 수 없는 그런 변화들을 우리 인류가 생애 처음으로 이제 맞이하게 됐죠. 파트너가 옆에 있으면, 실제로 존재를 하면 그 사람이 느끼는 그런 감각적인 것들, 호흡 소리, 그 사람을 만질 수 있는 그런 촉감적인 것, 그런 상태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원격, 사람과 사람의 연결을 어떻게 하면 더 가까이 실제감 있게 정말 같이 한 공간에 있는 것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의 그 다음 스텝이다. 기존에 있는 장르로는 해석이 불가능한 완벽하게 어떤 뉴 포맷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대무용 전공하고 있는 김지은이고요. 이 프로젝트에서는 안무 총괄 및 무용수로 출연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공간을 이렇게 걸어가다가 조각상을 만났는데 그 조각상에서 뉴욕에 있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받아와서 그 두 명의 무용수가 같이 있지 못하지만 함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가상세계를 만들어내는 그런 프로젝트다 라는 얘기를 들어서 그 이미지만으로도 되게 흥미로워서 지원을 하게 됐었습니다. My name is Bo-seul Kim. I am a professor of digital arts at the Seoul Institute of the Arts and the director of Culture Hub Korea. 이번 컬처 허브 프로덕션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의 역할을 공동으로 맡고 있습니다. Hi, John. I did not know about the summertime. We thought we were starting at 9. Yeah. See you back. 미국하고의 그 시차가 이 서머타임이 끝나가지고 여기는 지금 조금 더 있다가를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공간의 축, 시간의 축, 그리고 디지털, 가상의 세계의 축. 이 세 가지 축이 연결이 되어져서 통합되어질 때 일어날 수 있는 실험과 도전들이 이번 프로젝트의 그 3Axis Live라고 하는 그 명칭으로까지 연결이 되어 부분이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언리얼 엔진으로 그래픽을 만드는 작업부터 수많은 그 그래픽도 하나로 이어지는 스토리텔링이 되어야 되고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기 위해서 카메라 팀이 중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중간에 어떤 미디어 서버가 이 모든 걸 통합해서 모든 것들을 다 읽어드려야 되고 굉장히 실험적이고 도전적이에요. 신호가 너무 오는데 블랙만 나와. 디지털 아트, 브로드캐스팅, 극작, 시각 디자인, 그리고 연극 이런 전공을 가진 친구들이 어느 누구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건 상상만으로 해보자. 애니메이션은 뭐든지 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선은 손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고 생각해요. 무의 형체에서부터 아무것도 없는 컨셉에서부터 형상화 되어지는 그 과정이잖아요. 프리 프로덕션에서는 뭐 어떠한 기술을 사용할 건지만 나와 있고 스토리적인 부분은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했던 프로젝트이다 보니까 이 시대에 어떠한 이야기를 필요로 하는지, 왜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가장 많이 생각을 했었고요. 스토리보드가 그려져야 되는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드로잉하는 작업이 과연 이게 진짜로 만들어진다고 하는 의심이 사실 있었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 경력자도 아니고 그냥 사실 이거를 해보고 싶어서 온 학생인데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는 그거에 대해서 저도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만큼 의심이 많으니까 계속해서 이거 어때요? 하면서 제안하고 수정하고 간략하게 그려지게 되었습니다. 우선 메타버스 안에서는 우리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흥미나 그런 요소들을 같이 발견할 수 있고 찾아낼 수 있고 그런 지점에 있어서 메타버스가 아마 코로나 시대 이후에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것 같아요.
이곳에 있는 무용수와 저쪽에 있는 무용수는 서로 그걸 같이 교감하면서 같이 어떤 이야기를 전달을 할 수 있을까? 헨리가 들어가는 세계는 데이터와 네트워크로 이루어진 거대한 숲 같은 곳인데요. 크게는 숲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데이터로 이루어진 오브제들이 있고요. 또 그곳에서 셸리는 거대한 프랑이라는 초월체를 만나게 됩니다. 좀 셸리한테 저를 대입하려고 많이 생각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나는 어땠을까? 셸리는 놀라움을 겪고 그리고 그들은 어떤 생체적인 눈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홀로 빠져서 넘어가게 됩니다. 왜 눈으로 선택했냐? 코로나다 보니까 다들 마스크를 쓰고 다니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눈으로 많은 정보들이 들어오게 되고 눈빛으로 얘기를 하게 되고 눈으로 넣는 것이 메시지를 전달하기에 좋겠다. Hello. Okay, so today our producer, director, and dancer, they will discuss with you scene by scene. So when it comes to a video that we will watch. 무용 자체가 말을 하고 춤을 추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눈만 바라보고 서로 1대1로 이렇게 탐색만 할 수 있는 게 원래 무용이다 보니까 춤추는 순간에서는 어느 장벽을 전혀 못 느꼈던 것 같아요. Yes, we meet here. It's this beautiful thing that we can begin to understand each other and learn each other through movement. I wanted to find a universal language. John, we love you. 잘 어울려. 귀를 귀를 잡고 다른데 잡기는 왜요? 이렇게 하고 이거. 저 라이팅 스태틱이야? Mostly your movement will be shown as an avatar, captured avatar. Yeah, okay, okay. 개인적으로 프랑이 이미지가 조금 무섭게 느껴졌거든요, 처음에. 되게 어깨는 엄청 넓고 옷은 따로 없고 그냥 광택나는 철 같은 이미지라서 처음에 되게 낯설고 못 다가가겠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고 이게 작업할 때는 잘 안 와닿아요. 움직이고 있지도 않고 정도 안 가고 그냥 딱딱한 데이터 덩어리라고 생각이 드니까 T자 포즈라고 이렇게 움직임이 없는 상태예요. 저희가 움직임을 넣어야 되는데 사람 신체와 같이 뼈를 심고 그 위에 살을 붙여요. 모션 캡처를 수트를 그 무용수에게 입히고 저희가 프랑에게 원하는 움직임을 딱 봐서 프랑이 진짜 살아났다라고 비춰진 것 같아요. 움직이는 게 결국 그냥 픽셀들이 막 그냥 변화하는 것 뿐인데 내 자식 보듯이 막 어떻게 움직이네 이렇게 보게 되고 재밌는 것 같아요. 모션 수트를 입고 생각보다 그게 되게 그 꽉 끼고 이래서 몸을 엄청 피로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계속 끼고 있는 존한테 좀 존경심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 진짜 많이 힘들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가상이랑 현실 공간을 합성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발생해요. 크기가 안 맞다던가 아니면은 카메라는 이쪽으로 움직이는데 뭐 반대쪽으로 간다거나 최적화라고 버벅거리지 않고 렉 걸리지 않고 이게 볼 수 있게끔 만드는 작업인데 그런 작업 기술적인 서포트가 되게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Yeah, today we wanted to just quickly test out how we view you. Yeah. 오, 되게 연결 잘 돼.
너무 괜찮다. 너무 좋다. The connection and the delay is really good. Oh wow. 어, 딜레이 없어. It's working. 아 진짜. 고생했어요. 박수. 가장 걱정스러운 게 데이터라는 게 상황에 따라서 너무나도 많은 변수가 있어가지고 특히 뭐 시간이나 그런 것도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가지고 이게 연결을 사실 공연하기 전까지 될까 안 될까는 아무도 모르는 문제였거든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만약에 안 될 시에 어디서부터 뭘 할까를 미리 생각을 하고 갔어요. Okay, let's go. Alright, thank you. 자, 우리 가자. 네, 실수 갑시다. 어, 에러 때요.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이 프로젝트가 단순히 학생들만이 하는 게 아니라 뉴욕에 있는 정말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들도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되게 체계적이고 꼼꼼해야 된다는 지점에 있어서 걱정되고 가장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실시간으로 모션을 보여주는 것보다 미리 만들어 놓거나 아니면 뭐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사람의 움직임을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실시간으로 구현을 해내기 위해서는 통신을 해야 한다는 되게 위험한 어떤 변수가 생겨나서 항상 생방송을 할 때도 마음 졸이고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팀원분들과 함께 밤새가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3분 남았습니다. 스탠바이 해주세요. 스탠바이 뉴욕. 네, 무용수 스탠바이요. 네, 30초 전입니다. 30초 전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길을 가는 경우에는 어느 누구나 그걸 경험해 본 적이 없고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찾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우리 인비저블 터치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도 똑같은 방식이에요. 내가 이 공간을 처음 보지만 그 안에서 나는 끊임없이 길을 나서서 언젠간 돌아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죠. 우리 학생들도 이런 공연의 어떤 컨셉처럼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길을 한번 달성함으로써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이 세상에서 이 길을 처음 간 사람이야 라는 걸 느꼈을 때 진정한 성취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작품 개발이라는 차원에서 최고의 성취가 바로 이런 처음으로 내딛는 나의 발걸음 거기서 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이 복잡한 거 엑셀 하나 하는 것도 하기가 어려워서 못한다 안 된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내려놓고 미지의 세계를 계속 걸어가야 돼요. 처음에 스토리를 만들었을 때 아 이게 될까? 이게 구현이 될까? 라는 생각이 됐는데 구현이 되더라고요. 실제로 기술로 인해서 만나게 되더라고요. 컬처 허브 디렉터 빌리 클라크, 저희의 무용수 존, 그리고 모션 캡처에 관련된 작업을 이어준 올리버, 그리고 최상민. It's almost an impossible thing that was made possible. 용기를 내서 학교이기 때문에 실패도 해보고 문제가 있지만 그걸 우리가 극복하고 또 새로운 것도 한번 해봐야죠. 과정 속에서 너무 모두들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도와주신 모든 선생님들, 학생들 그리고 외부 스태프분들까지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 이게 되는구나, 세상에는 안 될 건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거를 제가 뭔가 했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뿌듯하기도 하고 그냥 약간 뭔가 꿈만 같아요. 열린 마음으로 해보자. 새로운 거를 한번 찾아가보자. 그리고 나 혼자선 절대 불가능하니까
우수한 사람들하고 우리가 함께 이 문제를 한번 찾아가보자.